2018년 12월 7일 인터넷상에 DJI 매직 2 줌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촬영 잘 하고 이래 있었는데 2019년 1월 31일 그날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. 부산에도. 그리고 오후 한 4시쯤 보니까 뒷산에 설경을 촬영해야 되겠다 싶어 드론을 가지고 산 입구에 서 기체를 배터리 확인하니까 100% 조종기도 한100% 있었고 그런데 폰에는 한50% 배터리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뭐한 많이 촬영할 것도 아니고 한몇 분만 촬영하겠다 싶어 나름대로 이룩하여 촬영 중이었는데 얼마 안 가서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리턴 홈을 눌렸습니다. 눌리고 얼마 있다가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버렸어요. 그래서 이게 뭐가 리턴 홈을 눌렸으니 돌아오겠지 하고 한 10여분 이상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결국 추락하고 말았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집에 와 곰곰이 생각하여 이걸 다시 기본만 사나 뭐 배터리 두개 예비 있고 그 다음에 조종기도 있고 이러니까 생각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잠을 못 이루고 그 다음에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3일차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드론을 구매를 할때 구매 후에 드론 그러니까 DJI 그 홈페이지에다가 기체 등록을 하잖아요. 하면은 그게 그곳에 비행 기록이 있다 싶어 나름대로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.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비행 기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비행 기록에서 마지막 그 좌표를 나름대로 찾아서 들어가 그 다음에 좌표를 알아내요. 그 다음에 구글 지도에 들어가 가지고 길 찾기에서 그 좌표를 경도 위도 해가지고 수록하니까 그게 나와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3일 만에 기체를 찾은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. 보시고 저와 비슷한 사례를 가신 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